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세 번째 핫쌈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모욕죄 폐지하자라고 발의를 했어서 모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동훈 고소한 황운하 의원 지난해 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왜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돼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 명백한 범죄다라며 모욕죄로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황운하 의원은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황운하, 김남국 의원 등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모욕의 범위가 광범위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라며 모욕죄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요? 김연아 의원님. 그 모욕죄는 없애야 하지만 나를 모욕한 건 참을 수 없다. 뭐 자기 부정이죠. 자기가 예전에 무슨 법을 발의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받는 건 모욕이고 남한테 하는 건 모욕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욕죄가 남발했을 경우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황운하 의원 자체도 작년에 모욕죄를 폐지하자고 했던 그 법의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자기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그때 당시도 그냥 보좌관이 해준 여러 가지 법안에 본인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서 뭐 요즘같이 디지털로 모든 기록이 남는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과 1년 전에 자기가 발의했던 법안도 기억하지 못하는 의원으로 기록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7일 예결위에서 있었던 두 분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즉각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하자 한 장관은 공직자의 품위를 거론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 막는 게 공직자의 진짜 품이다. 황운하 의원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 언사들 되돌아봤다면 고소장 쓸 엄두도 안 났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뭐 두 사람 간의 입장 충분히 전해드렸고 전대수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모욕죄 폐지하자고 했다가 본인에 대한 공격에 날 모욕했어라고 고소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모욕죄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그동안 쭉 있어왔죠.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근데 황운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한 것은 아니고 공동 발의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일단은 피감기관의 장관이 국회 또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업무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제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최측근이라면 한동훈 장관과 같은 저런 자세와 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측근이라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좀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성 지지자들의 열광을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불편하고 좀 오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감기관의 장관으로서 조금 더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조금 더 겸손할 필요는 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봉현 전 회장 관련해서 정익준 변호사님께서 50대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나이는 만 48세다라는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